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P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작업 방법을 보시면 도형, 변형 툴을 활용할 거고요.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새롭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 1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고요. New 도큐멘트, 새로운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1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width는 100을, height는 80mm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 유닛는 mm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수치를 입력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 Advanced를 확장해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Ctrl R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가로와 세로에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리 만들어진 예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특정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내선을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할 때는 안내선 가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이 눈금자로부터 얼마든지 위에서 왼쪽에서 꺼내서 수직과 수평을 표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세이브를 합니다. 자, 처음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저장 위치 그리고 저장 이름, 파일 형식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뜨겠죠. 자, 우리는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NetPC 문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GTQ 폴더를 만드십시오. 자, 시험지원과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GTQ 폴더를 생성하시고요. 이 안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니까 1로 저장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는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는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자, 여기에 저장 옵션 보겠습니다.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 그리고 시험장의 CC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 먼저 제작을 할 텐데요. 조명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과 타운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툴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막대 모양을 클릭해서 도큐멘트상에 빼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먼저 그려줍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width는 3, height는 4, corner radius는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 결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고요. 옵션을 확장해 봅니다. 자, 제목 탭을 여러 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 패널의 모양이 펼쳐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필 칼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로 선택해서 이동하셔도 되겠고요. 안내선 참조하셔서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서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스는 60, 화이트는 90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때 화면 배율을 줄여서 한눈에 보기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배율을 줌 아웃 줄이실 수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 컨트롤 플러스 눌러주시면 화면 줌인 됩니다. 자, 오브젝트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줌인 줌 아웃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 타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열려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죠. 또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고정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조인이 뜹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열려있는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연결을 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클릭해서 자, 기본 그라디언트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리니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흰색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K값만 나오는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CMYK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MYK로 설정해 주시고요. Y가 Y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가 오브젝트 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앵글이 0도일 때 그렇거든요. 앵글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90으로 해서 위쪽이 노란색 계열, 아래쪽이 흰색이 되게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요, None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주시면서 수시로 저장해서 작업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얼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이것은 펜 툴로 얼굴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측면을 만들 텐데요. 자,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펜 툴을 쓰셔야 되겠죠. 네, 진행해 볼게요.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캡슬락 키를 켜두게 되면 이렇게 X자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익숙해지셨을 때는 X자의 교차 지점에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패스 형태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이 펜 옆의 모양을 살펴보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펜 옆에 X 모양 나왔을 때, 별표 모양 나왔을 때요. 자, 처음 점을 찍어줍니다. 직선 그리는 거는 여러분이 쉽습니다. 그쵸? 네. 떨어진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선을 그리는 게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움직이는 궤적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화면 배율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려질 영역에 이렇게 연결선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곡선일 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곡선에서 연결되는 다음 지점에 직선 또는 곡선의 곡률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마음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부분만 잘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면 펜툴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 고정점 위에 올려놨을 때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펜 옆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자,
자, 정확하게 고정점 위에 올려놨을 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드래그 했을 때 생성된 이 핸들이 한쪽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때 길이, 그다음에 곡선의 방향 제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 위에 마우스 올려서 펜 옆에 꺽쇠 있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선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손끝에서 여러분 익혀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패스선을 연결을 해가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점 위에, 클릭했던 점 위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서 패스를 완료하면 이게 이제 비로소 닫힌 패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굴의 측면 형태는 만들어 봤고요. 자, 입술 모양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동그라미 나왔을 때 완료하시면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 칼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10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패스를 완성한 후에라도 자, 펜툴 사용하실 때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패스를 정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닫힌 패스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다시 한번 오버해서 클릭하시고요. 이곳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핸들이 한쪽이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충분히 형태가 그려질 만한 위치에 앵커 포인트 찍으셔서 나머지 형태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화면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핸드툴 모양이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작업 중에 화면 이동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펜툴 선택하시고 이번에 눈썹 형태 그려줍니다.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릴 거고요. 뒤쪽에 간 형태는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K10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겹쳐진 부분에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굴 모양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룹을 설정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 설정이 되겠죠. 자, 이제 거울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엘리프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미스는 23을, 하이트는 32mm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위치 맞춰줄 거고요. 화면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는 흰색을 설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칼라는요. 다시 M, I, K 각각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를요. 10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테스트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이 됐고요. 지금 안쪽에는 어떠세요? 흰색의 면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먼저 그려놨던 얼굴의 측면 형태 있죠? 네. 선택하고요.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할 텐데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자,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된 이 타원 형태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립스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원 형태 하나를 그렸지만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잘라내기한 얼굴 모양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요,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복사할 때 반듯하게 복사하겠다 그러면 드래그 하는 동안 Shift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키보드, 마우스 동시에 쓰실 때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는 순간이 잘못됐을 땐 분명히 복사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주의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웃라인 윤곽선 보기가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복사 배치한 얼굴 모양에서 자, 타원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들을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해주시고요. 자, 미리 보기가 됐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컬러 지정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자, 이제 이 타원 형태의 거울 모양 테두리를 장식하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원형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 이 원형이 균일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사해서 배치하는 방법보다는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5mm를 입력해서 이렇게 작은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클릭하시고요.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none이 될 거고요. 필 컬러에 적용해줘야 되겠죠? 레디알 그라디언트 클릭하고요. 자, 왼쪽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Y10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동시에 누르면서 자,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할 때 저는 Shift를 안 눌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선택해서 어떻게 얼라인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정렬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두 개의 정원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블렌드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주게 되면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를 이렇게 변화값으로 얘가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때요? 형태 똑같죠? 크기 똑같아요? 그라디언트 똑같이 들어갔어요. 다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메꿔주듯이 채워줬는데 자, 중간 오브젝트 개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을 띄울 텐데요. 오브젝트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물론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옵션을 띄워서 보시면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단계가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눌러서 스텝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7개가 중간에 채워져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여기를 저희는 12로 바꿔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 어떻게 타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나요?
궁금증이 드시죠? 네. 자, 여기 이제 거울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타원 그려놨죠? 자, 이 타원하고 똑같은 크기의 타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좀 전에 저희 23에 32mm를 입력해서 그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칼라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직선형으로 블렌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블렌드 오브젝트를 이 타원 형태 테두리로 옮겨줄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 Y를 해보시게 되면 블렌드가 된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중간에 오브젝트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 선이 직선형인데 이 선을 곡선형으로 대체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다시 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뭘까요? 블렌드된 오브젝트와 타원 형태를 같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블렌드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리플레이스 스파인이 있습니다. 아까 중심과 중심선, 그죠? 중심점을 잇는 선이 있었죠? 네, 이게 스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스파인을 리플레이스, 대체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선형으로 블렌드된 오브젝트에 이 정원들이 어때요? 타원 형태로 옮겨왔죠? 그런데 왜 균일하게 배치가 안 됐나요? 이렇게 의문점이 들겠죠? 자, 이렇게 닫힌 패스로 왔을 때는 균일하게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티가 나지 않게 아주 정교한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자, 가위 툴, 시저스 툴, 지우개 이레이저 툴을 꾹 누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를 클릭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아주 정교한 예리한 가위로 잘라놓은 열린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Y 해서 보시면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취재하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Y 다시 누르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블렌드에 익스텐드로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원 형태에 균일하게 간격을 주고 배치를 해놓은 타원들이 생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10포인트 상태의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우리가 면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여기에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조명처럼 보여지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 방법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작업하실 때도 좋은 운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과 의자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중심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 위스는 30, 하이트는 2.5를 입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실 거고요. 자, 중심점의 위치가 이 수직의 안내선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 패스만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패스가 이렇게 축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렉탱글 툴로 테이블의 다리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스는 2,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위치 좀 맞춰주실 거고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렸던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축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툴 사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축소 형태 하단만 이렇게 축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다시 확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Alt 누르면서 오른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똑같은 오브젝트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위치 맞춰 주실 때 물론 리플렉트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이때 이 바운딩 박스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뷰 메뉴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바운딩 박스 보기 가리기가 있습니다. Shift Ctrl B가 있는데요. 여기에 Show라고 표시가 된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지금 가려진 상태입니다. 네, 단축키 활용하셔서 보고 가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의자 형태를 만들 텐데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타원 형태의 상단을 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하나 위쪽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의자 형태 참조하셔서 모양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원의 크기와 위치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오브젝트,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땐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바로 전에 선택한 셀렉션 툴의 형태로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영문 모드일 때 V 누르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개 오브젝트 선택했고요.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쪽에 배치된 타원 형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따로 꺼내셔도 되겠고요. 이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 둥그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활용하실 텐데요.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해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어피어런스 항목에 FX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누르셔서 이펙트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서요. 자, 여기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3.5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여러분 풀이 뷰에 체크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가 가능한 상태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교재랑 내용이 아웃풋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원두 해서 자, 오브젝트 겹쳐져 있는 상태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프론트로 뺄 때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아래쪽 오브젝트랑 겹쳐 있느냐. 자, 이 지점에서 어때요? 이 앵커 포인트가 두 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언두를 통해서 다시 되돌리게 하시고요. 자, 다시 맞춰준 후에 자, 위쪽에 오브젝트, 위쪽에 타원 형태를 조금 더 방향키 이용해서 내려주십시오. 자,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려놓은 이 아래쪽에 있는 타원 형태의 앵커 포인트와 겹치는 정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프론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돌아가는 정도가 좀 다르죠. 더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앵커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땐 정교하게 두 개의 앵커 포인트가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과 점 사이에서 라운드 코너가 되어 있어서 화면상에 특별하게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버전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 사용하셔도 돼요. 버전 낮았을 때는 라운드 코너스 활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선택하면 이렇게 코너 부분에 동그란 점 생기는 거 아시죠? 네. 다른 예제 통해서도 저희가 익혀봤어요. 자, 이때 이 코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정도를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내용대로 라운드 코너스 다시 적용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 오브젝트의 프리뷰와 아웃라인을 동일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의자 모양 하단을 그려주기 위해서 사각형, 둥근 사각형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툴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하단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코너 부분이 굳이 동그란 형태가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둥근 사각형 활용해서 그려줍니다. 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겹치도록 그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도 둥근 정도는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둥근 점을 드래그 하시면 자, 모퉁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 바로 조정하실 수가 있죠. 물론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프스 툴로 하단에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요, 중심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중앙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상단의 의자 형태 같이 선택하시고, 얼라인 사용해서 중앙 맞춰주시고요.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하단 타원의 형태도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와 크기 서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신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하단 오브젝트 그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하단에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아래쪽만 둥근 형태가 남겨질 수 있도록 그릴 거예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크기,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팅 박스 활용하시면 여러분 위치와 크기 조정하기도 훨씬 쉽겠죠? 네. 자, 이때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활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이용하셔서 크기 조정하시고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실 땐 탭키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그려주시고요. 네. 자, 없앨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렉탱글이나 라운드 렉탱글이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서 그려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의 오브젝트가 남겠죠. 자, 이제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을 먼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 캐릭터를 활용하셔도 되고 상단 컨트롤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한 방법 쓰십시오. 네, 자 폰트는 영문일 때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이리언입니다. TIM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폰트의 이름이 완성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입니다. 레귤러는 그냥 기본 클릭하시면 하단에 스타일이 레귤러로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14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상도 먼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문자 고정일 땐 캡슬락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서 중앙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해 주실 필요가 있으면 다시 편집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빠뜨린 부분 없나도 잘 살펴보시고 안내선 가리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 나옵니다. 또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리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경로 우리 초반에 지정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Save As를 눌러주세요. 파일에 Save As를 눌러주시면 다시 대안 상자가 뜨겠죠. 네. 내 PC 문서 GTK 폴더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험번호, 지금 여러분 편의상 수험번호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접수하고 나면 번호 명확하게 받습니다. 자, 수험번호 제대로 입력됐나 확인해주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 파일 이름, 파일 형식, 그 다음에 저장 위치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있습니다. Replace 대체하겠느냐? 라고 뜹니다.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옵션에 다시 한번 버전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파일을 닫으시고요. 수험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답안 전송 감독자 PC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진행할 텐데요. 2번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할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 변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럼 같이 진행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파일의 작업 크기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니트 단위는요,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60, 하이트는 120,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화면과 같이 눈금자가 보이게 하시고요.
문품자로부터 여러분이 수직과 수평선의 안내선을 끌어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시험 보실 때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시험지에, 출력된 시험지에 이렇게 특정 위치를 수직, 수평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러스트 작업해서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나 위치가 정확하게, 레이아웃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답안을 전송할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장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랩PC 문서를 클릭해서요, PC 문서 클릭해서 시험장에는 G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 연습할 때는 여러분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GTQ 폴더를 만들고 새 폴더로 만드시고요. 이 안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과 형식 다 갖춰서 저장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시험 당일 여러분 긴장을 좀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똑같이 연습을 하십시오. 네. 2번 문제. 파일 이름 뒤에 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번호는 시험 접수하시면 여러분 수험 번호는 공지가 됩니다. 번호 입력하시고 여러분 이름 입력하고 문제 번호 입력하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옵션이 뜨는데요.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CC2020이고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컴퓨터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됩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제 가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작업 진행되는 동안 저장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S 수시로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컨트롤 S를 누르더라도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한 경로에 그 이름 그대로, 확장자 그대로 더 씌워지면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가위나 형태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변형을 통해서 완성된 가위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원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7을, 하이트는 4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형태를 만들 거예요. 손잡이라든가 중간에 이 라인 부분은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같이 모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만 있는 사각형을 오른쪽에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타원 형태를 또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린 후에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타원 형태를 하나 더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하신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허리젠탈은 20%를, 버티칼은 80%로 지정을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별되는 칼라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상단에 그려놓은 오브젝트와 큰 타원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네. 그런 다음 나머지 오브젝트와 같이 또 선택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익스클루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익스클루드는
하시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손잡이 부분까지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튀어나온 점이 있거나 모양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부분적인 편집이 가능하겠죠. 네. 자, 이 부분적인 편집을 하실 때는 펜툴을 꺼내서요, 여기 보시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튀어나온 점 정리가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툴러는요, 각진 부분에 핸들을 교정을 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또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선분, 세그먼트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핸들이 보이게 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패스를 손질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만들 텐데 보시면요, 흰색 선을 이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상단에 짧게 하나 그릴 거고요. 하단에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서 하나, 수평선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선을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면은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됩니다. 선택할 때 이 방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수평선을 선택하고 할 거고요. 중간에 여러분 나머지 선들을 채워 넣을 텐데 둘 사이에 점증적인 변화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죠? 네, 정답은 화면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에 Make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 선이 안 보이는데요. 물론 스무스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중간에 40개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15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중간 오브젝트는 어때요, 지금? 가상으로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익스텐드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 정원은 색깔랑 흰색을 넣을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중앙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작은 정원을 그릴 거고요. 필컬러는 가위의 필컬러랑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위날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15도 회전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정원하고 이 줄 부분을 제외한 이 면 부분, 그죠? 가위의 면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로 어때요? 버티컬로 하나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원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Alt 눌러서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이렇게 가위 형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 하단에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이제 손잡이 부분에 나머지 형태를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오브젝트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합쳐주다 보니 어때요? 최근에 형성된 오브젝트라고 인식을 해서 맨 앞으로 와 있죠. 네. 오렌지로 맨 위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가위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약간 틈이 벌어지도록 배치를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 인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트림, 겹친 부분을 삭제해 줍니다. 보이는 부분만 남겨주는 역할을 하죠. 트림 클릭합니다. 네. 자, 컨트롤 Y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전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구별되십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셀렉션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면을 클릭해서요. 약간 떨어뜨려 줍니다. 방향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틈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트림을 써서 적용을 했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리 형태 전체를 선택해서 Ctrl V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헤어롤 브러쉬를 만들고 패턴 등록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화면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러 가지 모양의 모양이 보이죠? 네. 볼까요? 저는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하단에 하나 배치해줍니다. 사각형을 이쪽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로 합쳐줄게요. 자, 합쳐주고 빼주고 하면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사각형과 타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빠질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줄 거예요. 자, 위쪽에는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구별되도록 색깔 다로 선정해 볼게요. 그다음에 타원 형태를 그려줄 거예요. 중간에는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서 붙여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붙이겠습니다. 구멍을 뚫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렬 맞춰줄 거고요. 타원 형태는요,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여지는 중심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Y를 해서 X자 모양으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의 중심점이 됩니다. 하단에 둥근 사각형의 중심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상자 띄우시고요. 버티컬 카피하시면 좌우 대칭 상태로 이렇게 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주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최종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빗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평선을 그려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상단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은 휠 컬러랑 동일하지만 스트로크의 습성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 2포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열린 패스의 끝단면 둥그렇게 표시하는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영상 복제하기 전에 정렬을 좀 해주신 후에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또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라인 세그먼트일 때는 컨트롤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은 셀렉션일 때는 컨트롤 누르지 않아도 돼요. 네. Alt 누르면서 하단으로 반듯하게 이동. 이때 Shift도 눌러주시면 반듯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선들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으면 이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에서 가위와 롤 브러쉬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패턴, 플립, 메이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게 타일이에요. 타일 하나고요. 이 타일 하나를 상하좌우로 붙였을 때 이렇게 어때요?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무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패턴의 이름은 롤 브러쉬. 보시는 대로 패턴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타일 타입은 기본 타입인 그리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사각 연속 무늬로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음 ESC 누르거나 상단에 나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오고요. 패턴은요, 여기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패턴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로고를 만들겠습니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약간 변형된 상태의 W자가 있습니다. 이 W자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W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줄 텐데요. 보시면은요, 하단에 이렇게 열린 패스로, 펜툴로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단과 같이 열린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17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두께감이 같게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상태가 똑같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모양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편집해서 모양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 자체를 면으로 확장해주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이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제시된 색상으로 이렇게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과 면의 속성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건 스크롤 브러쉬를 활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브러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다 해제되어 있을 때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이 브러쉬는요, 아티스틱에 있는데 아티스틱 언더가 스크롤 펜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가 있는데 마우스 오버해서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때 스크롤 펜 6을 클릭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길게 맞게 이렇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이 사선에 그린 스크롤 펜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너무 두껍게 나왔죠? 그죠? 네. 기본이 1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0.5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도요, 선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점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스트로크 브러쉬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게 아니고요.
작가로 확장을 해줄 거예요.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실제 한 오브젝트로, 브러쉬가 아닌 실제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필 컬러가 화이트, 흰색인 오브젝트로 확장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나머지 글자는 타이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 눌러서 폰트는 에리얼 볼드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30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시고 엔드는요. 100으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고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머리 모양 태그를 만들어서 이곳에다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보죠. 자,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형태를 먼저 만들 텐데요. 타원형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엘리스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7을, 하이트는 3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 고정점들을 더 추가할 거예요. 자, 보시면 타원에는 고정점 앵커 포인트는 4개가 있습니다. 이 점들과 점 사이에 2분의 1 지점에 정확하게 점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의 Add Anchor Point입니다. 자, 이렇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점이 추가되면 변형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자, 혓부분의 뾰족한 부분은 Anchor Point 툴로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동을 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점을 이동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동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 이동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를 채워줬고요. 자, 이제 이 눈썹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여기는 두 개의 원으로 겹쳐서 최종적인 형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영을 두개 드립니다. 속눈썹의 형태죠? 그죠?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할 건데, 암겨질 형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두 개를 겹쳐 주십시오. 그런 다음 두 개의 원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프론트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남겠죠. 그래서 색상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펜틀로 여러분 속눈썹의 형태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틀로 그려진 형태가 그려져 만났다. 그러면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눈썹의 형태. 이렇게 해서 받침 펜틀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볼의 홍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타원 형태를 그려서 에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우리 홍조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드셔야겠죠. 여러분,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좌우 대칭형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로 축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네. Alt 클릭 하시고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요,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얼굴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운딩, 거슬이 밖에 거슬을 놓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맞춰주시고요. 이제 펜 툴로 머리카락 형태의 모양을 닫힌 패스로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 형태는요, 펜 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줄 텐데, 여러분 그 두 개로 나눠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비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형태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는 두 개로 그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펜 툴을 이용해서 먼저 이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요, 겹쳐서 뒤로 갈 부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위쪽에 배치될 오브젝트에 또 윤곽이 뚜렷하게 나오는 형태 있죠? 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형태에 닫힌 패스 두 개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패턴의 배경색이 이 머리카락 지금 지정된 필 컬러가 되겠습니다. 고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하나씩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 패턴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쓰겠죠. 네. 자, 왼쪽 머리카락 상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와치에서 필 컬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등록한 이 가위와 롤 브러쉬 패턴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F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패턴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스란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동해서 보니까 확인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크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낙에 선택한 처음에 여러분 그려준 이 오브젝트 크기 100%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조절하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케일 툴의 옵션은요, 이렇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푸셔야지만 패턴의 크기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니폼 클릭해서 35%로 이렇게 줄여서 패턴의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반듯하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툴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 45도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때 옵션도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가 돼요. 있어야겠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오페시티 조정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60%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배치할 꽃 모양의 태그를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해보죠. 자, 꽃 모양 태그는요, 원을 이펙트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트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30mm를 각각 입력해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형을 하기 위해서 점들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유일하게 점과 점 사이에 고정점을 추가해주는 Add Anchor Point를 클릭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워낙에 4개의 Anchor Point만 있었는데 8개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Effect 활용해 보겠습니다. Properties Effects 누르셔서 Illustrator Effect에 자, 변형을 좀 심하게 해주는 이펙트는 Distort and Transform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 Poker and Brush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거는 꽃 모양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었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0%만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웃라인과 프리드를 동일하게 속성으로 확장해주는 Expand Appearance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단에 정원을 그려줄게요. 그리고요, 이를 선택해서 온라인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프론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프론트로 몸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친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뚫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놓은 상단에 그려놓은 가위 형태를 복사해서 여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모형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70%를 지정을 할 거고요.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야지 되겠죠? 네.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렌지에 샌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안쪽 면 선택하시고 가위 형태 같이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렇게 필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기존에 있던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 색깔을 같이 선택해주는 영어가 있죠.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Same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ame Fill Color 적용하시면 동일한 색깔의 오브젝트들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 부분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기존 색상에 K만 70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꽃 모양 태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지정하겠습니다. 자, 폰트는요,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TI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은요, 타임즈 뉴 로만만 클릭하시면 하단에 레귤러가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2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칼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해주시면 되겠네요. 누르시고요. 위치에 맞춰주세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꽃모양 태그와 문자를 선택해서 머리 모양, 패턴이 적용된 머리 모양 위에 배치를 하고 회전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Shift 눌러주면 누르지 않은 상태보다는 10배수로 이렇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치가 끝났으면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선택 해제해 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아티스틱에 아티스틱 언더바 캘리그래픽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피트점 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약간 겸사가지게 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 컬러 원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1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형태 풀어주시고요. 이곳에 앞쪽에 있는 선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지정된 브러쉬 속성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 브러쉬로 그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놓은 후에 이 적용된 브러쉬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헤어 드라이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변형 단계로 들어가 보죠. 하늘과 같은 헤어드라이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여러분, 색상이 달리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오브젝트를 따로 그려서 배치를 하는 게 되겠고요. 이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형을 조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5를,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계속해서 오른쪽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하는 원을 그릴 거예요. 엘리프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7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배치하실 때 겹치는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스트로크 컬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보죠. 이거 맞춰주고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변형을 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왼쪽 상단에 있는 직사각형의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또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은요. 변형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점들을 많이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균일하게 점과 점 사이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2분의 1 지점에 점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요. 중간에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50%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패스를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다시 손잡이 해당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축 지정하면서 회전할 때 로테이트 툴로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 상단에 고정점에 회전축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변형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같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펙트 적용해서 코너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 4mm를 입력해서 원소리를 동그랗게 처리를 했고요. 자,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유니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실 컬러를 적용을 해보죠. 스트로 컬러는 0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직사각형을 왼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는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린 후라고 하더라도 바운딩 박스 조정하셔서 크기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로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을 잇는 사각형을 그려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해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방향키 이용하시면 부분을 만들게요. 이런 색상으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둥근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바운딩 박스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오렌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네. 이제 정원을 그려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Alt와 Shift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전원 그리기가 가능하겠죠?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원형의 그라디언트 적용할 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색상, 오른쪽 색상 각각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오브젝트 그려줄 텐데요. 폴라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앙점, 중앙의 센터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크기는 20mm를 각각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원은 하나가 생기게 할 거예요. 처음은 1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으로 몇 등분을 할 것이냐. 자, 이 단계는 10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스트록 색상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 지정할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큰 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보시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격리 모드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큰 원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가 좋아질 때 이 얼라인 스트로크 투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3포인트면 어때요? 이 패스의 좌우로 1.5포인트씩 두께를 나눠 갖고 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요, 이렇게 보시면 인사이드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패스의 바깥쪽으로 이 두께가 고스란히 다 밖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핑고 더블 클릭하시면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로고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로고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된 로고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25%로 줄일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W자의 선의 속성이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되라. 그래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휠칼라, 명칼라 부분이 안 보이겠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트랜스포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크기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위에 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위에 회전을 활용해서 하단에 완료의 기울기랑 비슷하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모든 드라이어에 해당되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로 그룹을 지정합니다. 왜요? 드랍 섀도우 적용할 때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다 그림자가 적용이 되겠죠.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UI 옵셋값과 블럭값을 각각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단계죠.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서 비교를 하십시오. 레이아웃, 크기, 그 다음에 빠뜨린 부분이 없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바이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죠. 파일을 세이브 해지를 클릭합니다. 저장 경로 넵시 문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도 오타 없는지, 소음번호 특히 오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보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이미 이곳에 똑같은 이름, 똑같은 확장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예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옵션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완료되면요. 파일 닫으시고요. 다반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해당 파일을 감독관 PC로 바로바로 전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완료된 후에도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심볼 제작이 먼저 나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형태가 심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적용을 하고 변형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에는 그라디언트 메쉬와 블렌드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물 일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브러쉬 속성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 부분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문자 입력해서 왜곡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걸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같이 진행해 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에 New를 클릭해서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를 열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트는 밀리미터스로 해줘야 되겠고요. Width는 210을, Height는 297 입력하시면 되고요. 컬러 모드는 CMYK가 돼야 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결과물을 확인하시면서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은요. 자,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 가신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을 그리시고요. 그 위치나 크기를 참고하셔서 전체 레이아웃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 경로 먼저 지정을 해주십시오. 저장 규칙에 따라서 M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GTQ 폴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G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 파일 형식 신경 써서 여러분 지정하는 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은요. 처음 번호의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3을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당연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저장 옵션이 뜨겠는데요. 버전 표시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시험장 버전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볼로 등록할 물고기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물고기 형태를 만들 텐데요. 사하 대칭형으로 만들고요. 세부 부분을 이제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과
텐트로 열림 패스를 먼저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width 20, height도 20을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해준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텐트를 이용해서 물고기 형태, 입쪽 형태에 해당되는 열림 패스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곡선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전환할 때 여러분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펜 올려놓으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면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다음 작업 진행하기가 좋다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절반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처진 부분을 봐야 되니까요. 필 컬러는 투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겠죠? 이 열린 패스가 된 상태를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20%로 카피를 눌러 확대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런 다음 하단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겹치도록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열림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80%로 선이니까요. 여기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일단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80%로 카피를 합니다. 박스를 조정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제 지느러미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상하 대칭형을 만들 거예요. 자, 물고기의 절반 형태인 이 부분과 작은 지느러미 부분 있죠? 자, 이 세 개의 열림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호리젠탈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호리젠탈 카피.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상하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요. 이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합쳐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라인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땐 언두를 해주시고요. 이 두 개의 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두 점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스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라이트를 통해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좀 전에 보였던 중간에 경계 부분이 없어지죠. 네. 점의 위치가 겹치지 않았을 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에버리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물고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자, 이때 여러분 실제로는 보여지는 색깔인데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디폴트 컬러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네, 작업 과정에서 색깔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보여지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필 컬러를 먼저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20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의 오브젝트들 있죠? 중간에 이렇게 열림 패스의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물려 있어서 선이 보이죠? 자,
자, 이 부분들은 선택해서 유나이드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선택해서 유나이드 클릭해서 모양을 정리를 해줍니다. 디바이드 과정에서 지저분하게 생성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리 부분하고 겹쳐지도록요, 스트로크만 있는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겹쳐지도록 배치가 돼야겠죠? 그 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라인 세그먼트로 직선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되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도록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곡선형은요, 펜툴로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되기 때문에 패스를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꼬리 부분에 또 디바이드를 위한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 그렸고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들의 튀어나간 부분들은 사라졌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닫힌 패스가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요? 이렇게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튀어나간 오브젝트는 불필요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펜툴로 지느러미 형태를 그려줍니다. 하단부 지느러미 형태 그려서 복사해서 변형할 거예요. 닫힌 패스로 그려줍니다. 색깔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느러미 형태를 컨트롤 Alt를 누르면서 복사해 주십시오.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Selection 툴로 전환이 됩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드래그하는 동안 Alt는 복사를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 가운데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슴 지느러미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툴로 그리시면 돼요. 드래그, 커브 전환할 땐 이렇게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핸들이 한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 패스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 툴러 정원을 그려서 눈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4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을 그리고 이곳에 중간에 저는 추가를 해서 CMYK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색상을 바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 부분 여러분 다블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MYK로 전환을 해줬죠. 이 번거로운 걸 없애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 하나 클릭했고요. 이렇게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그라디언트의 색상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톤 런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라디언트가 하나하나 각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단일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드래그 할 때는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느러미에도 적용을 해보죠. 자, Shift 누르면서 6개의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볼게요. 클릭을 합니다. 선택도구로 전환해서 해줄게요. 왼쪽은 Y100이 적용이 됐고요. 가운데 빈 공간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M80.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리니얼 때 0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슴 지느러미와 아래쪽 지느러미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앵글을 마이너스 40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앵글을 좀 다르게 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나머지 오브젝트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들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Fill Color A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roke은 None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스트로크 런 지정을 하셔도 되겠어요. 필 컬러고요. 스트로크 부분에 런을 설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스트로크 컬러를 없음으로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왼쪽 상단에 원형의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랜디로 보내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물론 필 컬러에 적용을 하셔야죠. 스트로크 넌을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색상 편집해 봅니다. 왼쪽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넣어줄 거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중앙에 왼쪽 컬러스탑에 해당되는 흰색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요. 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조정해 주셨고요. 이제 정원을 그려서 흰색 정원을 그려서 투명도를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겹쳐지도록 또 하나의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선택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피는 40%를 지정합니다. 지금 작업 도큐멘트가 흰색이어서 이제 표시가 잘안 나지만 이렇게 겹친 부분에 어때요?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두 개의 정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0%로 축소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동해서 배치하되, 셀렉션 툴로요, 바운딩을 조정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물고기와 동그라미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심볼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펜을 확장하시고요. 하단에 뉴 심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시된 심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익스포트 타입은 여러분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할때 속성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냥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 중간에 여러분이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심볼의 인스턴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보죠. 그라디언트 메쉬와 블렌드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여지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십자 포인트 중심을 맞춰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정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57을 입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갈라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메쉬 툴로 색상이 달리 들어갈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포인트마다 컬러를 달리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이제 작업 도큐멘트보다 훨씬 크게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화면을 줌아웃 하셔서 이렇게 한눈에 보게 하시고요. 펜 툴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흰색으로 1포인트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색상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서 5포인트의 선을 위로 그려줬습니다. 자, 사각형보다 훨씬 더 넓게 밖으로 충분히 튀어나가도록 그려줬습니다. 블렌드 과정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 처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최종적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스무스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데, 적용되어 있는 블렌드의 옵션을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스텝으로 스페이싱을 바꿔주시고 15를 입력하시면 제시 조건에 맞게 블렌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 일러스트를 만들고 브러쉬를 적용을 해보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물 일러스트를 그릴 텐데요. 브러쉬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브러쉬 추가로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해당 브러쉬는요, 아티스틱 언더바 초콜 펜슬에 있습니다. 차콜 씬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선택하실 때 썸네일 뷰로 되어 있을 때 마우스를 오버해서 여러분이 이 브러쉬의 이름을 각각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이 햄버거 메뉴 클릭하셔서 리스트 뷰 클릭하시면 바로 브러쉬 이름을 선택하면서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리한 방법이죠? 늘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칼라 none으로 하고 스트로크는 K100을 지정한 다음에 자, 원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틸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15를, 하이트는 22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인을 적용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제 턱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렇게 열린 패스들을 조립하듯이 해서 인물 일러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죠? 그렇죠? 열린 패스로 이렇게 그려나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윤곽 부분을 다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하셔서 나머지 형태도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시고요. 이제 펜 툴로 컬러가, 필 컬러가 들어갈 부분들에 어긋나도록 그리시고요. 여기에 필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긋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윤곽이 보이도록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타원 형태를 활용해서 모자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모자를 그려 넣을 텐데요. 크기가 다른 타원을 두 개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그릴 거고요. 또 브러쉬의 속성이 들어가도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상단은 타원 형태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되죠. 네.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조절점 밖에 마우스를 놓고요.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이때는요. 남겨질 형태를 생각을 하십시오. 오른쪽 부분을 남길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뒤쪽의 오브젝트가 빠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에 배치를 할 거고요. 형태에 맞지 않으면 이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운딩 박스 활용하시면 여러분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컨트롤 C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운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약간 어긋나도록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휠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오케이 50%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완성된 인물 일러스트는 모두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큐멘트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줌아웃해서 이렇게 보기를 좀 작게 해주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자, 인물 일러스트의 왼쪽 윤곽보다는 더 좀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닫힌 패스를 그려서 흰색으로 채워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어레인지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인물 일러스트가 보이겠죠? 네. 여기에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흰색 오브젝트의 스타일라이드의 드랍 섀도우. 이펙트는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X 옵셋은 마이너스 1, Y는 0을 줄 거고요. 블러는 1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정보나 방향을 보시고요. X, Y 이동 수치입니다. 이거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의 번지는 정보가 블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일러스트 하단에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휠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뒤로 보내기를 할 거고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을 향해서 타원 형태와 타원 형태의 너비에 맞게 하단부가 너비에 맞게 삼각형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구별되는 컬러를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게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왼쪽은 흰색을,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70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앵글 조정해야죠.
90도로 해서 하단부에 C70이 배치가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페스는 30%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투명도 조정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3개의 오브젝트를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정된 인물 일러스트와 드랍 섀도우가 적용된 하얀색 그리고 하단의 타워에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하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툴 패널에 심볼 스프레이어 툴과 나머지 툴들을 이렇게 별도로 꺼내서 배치하시고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만 마우스를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낙에 처음에 등록될 당시의 크기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 사이저 툴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은요, 클릭했을 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려줄 때는 반대의 경우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눌러서 실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물고기 형태를 각각 다르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셨고요. 이제 앵글하고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피너 툴로 물고기에 조정하실 때 화살표 머리 방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치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조하셔서 크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눌러줍니다. 자, 지나치게 눌러졌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이제 Alt에 해당되는 거죠.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자,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 Alt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색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테이너 툴을 이용하시고요. 이때 스와치에서 색깔을 휠 컬러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눌러주시면 색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색조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자, 문자가 입력될 위치에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휠 칼라 지정하신 후에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컨트롤 키 눌러서 안쪽에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이 보이면 이 둥근 점을 안팎으로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타임즈 채입니다. 타임즈
New Roman Italic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I 입력했더니 완성형으로 폰트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Times New Roman Italic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글자의 색상은요. Y100입니다. 자, 이후에 제시된 글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패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치하시고요. 자, 이제 외부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눌러서 인벨롭 디스토트의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은요. PC입니다. PC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모양은 프리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형태랑 비교하시면서 밴드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하시고 이 정도의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단에 글자 입력을 합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할 거고요. 여기에는 도듬체를 적용을 할게요. 한글은 도듬체. 도듬이죠. 도듬체 아니고 도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폰트에서는 스타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40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 공모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춰주시고요. 자, 인벨롭 디스토트 적용합니다. 인벨롭 디스토트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하고요. 웨이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의 밴드 값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밴드 70%, 자, 호리젠탈 밴드 70%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 적용을 할 텐데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타이버너 패스트를 사용을 할 텐데요. 자, 그러자면 패스가 필요하겠죠. 오른쪽 하단 다리 모양을 따라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슬로요. 레드는 스트로크 컬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할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 번호 패스트를요. 자, 열린 패스에 클릭합니다. 여기에 폰트는요. 문서입니다. 이름을 바로 입력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K100이 됩니다. 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날짜 5월 31일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의 크기를 23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필 컬러를 바꿔줍니다. 보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수직 막대 부분을 이용하시면 글자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화면 가득 보게 하시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줌아웃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정리할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작업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하게 이미지 색상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십자 포인트의 중앙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렉탱글의 대화상자에서 210x297mm를 입력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정렬이 된 상태로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잠금, 락을 설정을 했다면 오브젝트의 언락 올로 오브젝트의 락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또는 컨트롤 7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엔터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하이드 가이드를 해서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 경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네, PC 문서 GTK 폴더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오타가 있나, 파일 이름에 오타가 있나를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형식에 맞지 않으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답안을 전송해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Save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Adobe Illustrator AI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워낙에 처음에 저희가 이 위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Replace를 하겠느냐 예라고 하셔야지만 최종적인 형태가 버퍼 CUB가 되는 겁니다. 자, 옵션에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번까지 완료가 되신 후에는 일러스트 프로그램 종료하시고요. 다시 한번 1, 2, 3번 도큐멘트 저장된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십시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서 모두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